샬롬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에스라 학당 현장 가운데 예배하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 환영합니다. TV 광고에서 침대 광고를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침대는 허리가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침대 허리에다가 라텍스도 막 넣어놓고요. 좋은 스프링도 넣어놓고요. 그렇게 공을 들이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한가운데에 있는 허리는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 한 주의 허리와 같은 수요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다면 우리 이 일주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되고 또 말씀을 붙드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원하면서 그냥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 버티지 못합니다.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이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시간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무미건조한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건조한 마음을 버리고 뜨거운 갈망으로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아야 내 생업이 살고 내 삶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득한 기대를 안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득한 은혜를 받아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목이 마른 것처럼, 정말로 목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기 원합니다. 그 영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내 배에서 터져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내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갈급함, 새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151장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십자가 내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항상 일어나야 되는 변화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변화일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변화되는 우리를 기대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 내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나고 새롭게 된 내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삶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른 곳을 향하여 길을 갈지라도 얼른 주님의 보혈을 보고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낙심시킬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고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에스라 학당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와 또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는데 우선은 옷에 광채가 났대요. 희게, 원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누리끼리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셨는데 그게 아주 희어졌대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오늘 본문을 변화산 사건이라고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앞에 나온 사건과 반드시 연관시켜서요 이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리고 바로 이전에 나온 사건도 모두 십자가, 십자가의 사건, 그 사명을 시작할 때, 그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건과 바로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을 반드시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전에 나온 사건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도를 하나 보면은요, 지금 저기 중간쯤에 있는 갈릴리에서 이제 십자가의 사명 다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면 저 밑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요, 더 위에 한 50km, 60km 정도 더 위에 있던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으로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뜬금없이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그 당시 헤롯 왕이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최고 신이었던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축복을 준다고 믿어졌던 축복의 목축의 신 판이라는 그 염소 이렇게 얼굴로 되었는데 이상하게 생긴 애 하나 있어요. 그 개가 신, 그 경제적인 그 축복을 준다는 목축의 그 신 판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기회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갔는데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그 성지순례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꼭 한번 그쪽으로 가셔서요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그때 먹었던 그 커피 한 잔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고요, 너무 낭만적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그 빌립보로 끌고 가셨는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러요 가셨는데 그곳에서요 무슨 기적 사건이 벌어졌으면, 아니면 무슨 뭐 좀 위대한 또 예수님의 막 주옥 같은 말씀이 벌어졌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요 딱 하나 질문하시고 대답 듣고 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마가복음 8장 29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요거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빌립보 가이사랴로요 지금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다니까요. 그 먼 곳으로 가시고 나서요 딱 하나만 했어요. 뭐요? 이 질문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밖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는 거예요. 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의도적으로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헤롯 왕이 수도로 삼았고요, 가장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요, 가장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로 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음성을요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남쪽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구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너희들은 날 누구라 생각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갈릴리에서 물어보셨으면 됐잖아요. 수도 없이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 근데요, 그곳에서는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일부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왜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교회를 뛰어넘어 온갖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서 살아서 역사해야 되느냐? 우리 삶,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그 삶에서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왜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읽어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 칼인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인들은요 뭔 일이 있어도요 성전에 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에 모여서요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기들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동일하게 나누며 섬기며 기도해주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두 명 전도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수백 명, 어쩔 때는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몰려오는 역사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칭송받았대요. 칭송. 여기서 칭송이라고 해석된 헬라어 카리는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은혜를 헤세디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폭발적인 전도와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러한 부흥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서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들의 교회들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시험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 받아서 엄청난 그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꿈의 교회 또한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문제는 알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알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 너무나 많이 들었죠.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요 문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조롱과 핍박과 그 엄청난 자존심 상한과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진짜 나쁜 아우 나쁜 것들 다다다다다 그거를요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두렵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그래도 나름 그 또 생긴 거와 다르게 운전은 좀 살짝 얌전하게 합니다. 어떻게 또 거칠게 하진 않는데 하여튼 차를 한 대를요 양보해 주려고 딱 해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사람이 나 양보해 줄까요? 아니요, 두 대가 껴들어요. 내가 양보해 주면요 바보 돼요. 한도 끝도 없이 나는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머리 한번 양보해 줬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 머리 그냥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남 섬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까요? 아니면 더 이용해 먹을까요? 섬겨본 적이 없으세요? 섬겨보세요. 더 이용당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내가요, 착해 보이잖아요?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보는데요. 약간 성질머리 있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나 함부로 안 건드려요.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말씀은요, 솔직히요, 너무나 두렵고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자존심 상해야 되고요, 너무나 많은 손해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러한 삶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예상된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적당히 미뤄야 됩니까? 그거는요, 어떤 행동과 같은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제자라, 너가 참된 제자라면 십자가 짊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 짊어지는 게 얼마나 두려운데요, 예수님. 자존심 얼마나 상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얼마나 손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저 왼수 같은 거 저걸 왜 섬겨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요, 반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야 너희들 내가 십자가 짊어지라고, 야 나도 십자가 짊어지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너가 지럼 죄인들 너 섬기려고 내가 이 땅에 오고,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독생자 아들까지 내가 바쳐서 너 하나 살리려고 십자가 있게 희생을 보여줬는데, 야 너는 그거 하나 못하냐? 너 그거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야 흉내도 못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다그치실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책도 없이요, 너 십자가 짊어져야 된다, 너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면 너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님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 시대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상징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무턱대고 십자가 짊어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다음에 십자가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더라. 또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변화산에 지금 높은 산에 갔어요.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이요, 모습이 변했대요.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빛이 났답니다. 여러분들, 이 상징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빛나는 사건은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주 강력하게 임하실 때, 우리들 삶에 아주 강력하게 임하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광채가 나는 그 상징,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29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들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세가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요 그만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지금 경험했어요. 뭐 안에 들어서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근데 얼굴과 얼굴을 맞댈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사건이요 시내산 사건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 광채가, 그 영광의 광채가요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강력하게 임해서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 모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은요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 옷이 피게 빛이 났다, 이거는요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 하심을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는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 얼굴과 그 옷의 광채가 남도록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든 것입니까? 대답은 명확해요.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환난과 핍박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홀로 내버려 두고 벌벌 떨면서 혼자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요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채가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가장 강력한 임재와 가장 강력한 그 동행하심을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과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세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 속에서도 너에게 내가 강력하게 임재할 것이고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너를 이끌리라, 너를 회복시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하늘 문을 여시고요 아주 강력하게 그 예수님께 두 번 나타나시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시는 사건이 두 번 벌어져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이고요 또 하나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이제 그 시험을 받잖아요. 그 바로 전에 세례받을 때 광야에서 시험받기 바로 전 세례받는 그 모습에서요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 9절 1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함께 하심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것을요 증명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몰아가셨다고요? 광야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
광야 속에서 40일 동안 사탄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받으시려는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십자가의 고난과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동행하심이라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 너 고난의 길 갈 수도 있어. 십자가의 짐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제발 좀 알아달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만이 진정한 제자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살수록이요 당연히 우리들의 삶에는요 십자가의 그 짐이요 무거운 짐이요 그 길이요 고난이요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똑바로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없으세요? 왜 도대체? 성경을 읽어봐도요 사랑하는 사람들 장차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안 받으시면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영광을 받기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한번 우리 한번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런 거 한번 선포해 봐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멘.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의 짐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살고 있다는 것은 증명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다 보면 모든 고난과 아픔은 있지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들의 결론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흘리는 모든 고난과 눈물은요 반드시 닦아주시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축복으로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가던 시절에 한국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IMF가 왔습니다. 꼭 신학교 들어갈 때 IMF가 왔어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려고 딱 했는데 IMF 와가지고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고민부터 하시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주 멋진 하나님이세요. IMF 갔어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판을 제가 갔습니다. 저 자꾸만 우리 농담 삼아서 했는데 저 완전 서울 사람이에요. 고난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던 독자예요. 그것도
서울 사람 독자. 어려운 거 안 해봤어요. 그런데 IMF가 와가지고요 새벽 5시부터 공사판에 나가서요 시멘트 짊어 메고요 진짜 기름에 이렇게 막 그 아스팔트 같은 거 그거요 그 기름 그게 얼마나 그게 안 좋은지 아십니까? 공사 다 끝나면은요 그 튄 거요 기름 석유 같은 거로요 문질러서 닦아내게 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거 했죠. 그 다음에 그 전기 공사 막 겨울에는 이제 우리 추리 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쫓아다니고 전기 공사하는 거 한번 쫓아갔다가 높은 데 이렇게 하다가 할 줄 몰라 갑자기 전기 빡 들어와가지고 높은 데 떨어져서 죽을 뻔하기도 했었어요. 근데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계속 잘리는 거예요. 노가다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토요일날이랑 주일날 저는 무조건 일을 못해요. 토요일날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주일날 어우 주일 지켜야죠.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일을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조금 쓰다가 잘리고 조금 쓰다가 잘리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노가다 해보면요 진짜 피곤해요 여러분들. 새벽 4시 거기 5시까지 도착하려면 4시부터 4시가 뭐예요? 한 3시 반부터 일어나서 대충 씻고 막 가가지고요 6시 넘어서 와가지고요 전에 밥 먹고요 그냥 또 자고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젊었어도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도 금요 철야 찬양팀에서는 나를 불러가지고 드럼을 치게 만들고 청년부에서 셀리더 시켜가지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3시간씩 왜 이렇게 셀리더들 기도를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그 명단들 3시간씩 붙들고 무릎 꿇고 꼭 3시간씩 기도시켰어요. 토요일마다. 찬양팀 주일날 중고등부 찬양팀 봉사시켰는데 하여튼 시켜가지고 아침에 8시부터 교회 나왔거든요. 예배는 왜 9시에 끝나 또 저녁에. 하루 종일 봉사해요. 아침 왜 오전에 그 봉사하고 나서 또 성가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왜 성가대 왜 일을 만들었는지 몰라. 성가대 봉사하고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땡기고 점심에 2시 반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잠시 쉴까 하면은 저녁 찬양팀 연습 시작하고 하면요 밥도 못 먹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 하루 그냥 파김치가 되도록 사역을 했어요. 사역하다 보면 기쁜 일 넘칠 것 같죠? 교회에서 사역하면요 시험듭니다.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들 때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한다는데 왜 이렇게 다 싸워? 그래가지고요 너도 하나님의 의견이다 너도 의견이다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시험들 아우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요 아우 꼴보기 싫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시험 들릴 일 많아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요 그러고 경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요 한번 쓰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두 개, 세 개의 일을 더 시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전 교회 사찰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 왜 교회 바로 뒤쪽에 이사 와가지고 뭐만 했다면 나만 부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요 몸은 막 노가다 하느라고 지치죠. 교회에서는 알아줄 게 뭘 알아줘. 그냥 뭐만 있다면 그냥 잡아먹듯이 돈도 안 주면서 맨날 부려먹고 그래서 참 시험 들고 힘들었어요. 너무 지칠 때 많았었어요. 근데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때 참 믿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된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는 도저히 못 드렸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가면서 말씀 저기 버스 타면서 가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혼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철야 예배, 주일날 어른 예배, 청년 예배, 교사로서 봉사하는 거, 주일 저녁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봉사는요 제가 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켰는지 몰라 진짜. 찬양팀도 두세 개씩 하고요 교사 봉사하면서 셀리더 하고요 너무 지쳤어요. 근데 그 고난이 예상이 됐거든요.
시험되는 게 예상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헌신했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 안 되니까 그래 일 하나 더 시키려면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 진짜 어찌나 청년이었는데 그때 아 믿음 참 멋있었다니까. 아 진짜 이랬어요. 그냥 다른 거니까 나 하나님 나 지금 제사 말죠. 저 지금 등록금 벌어야 되고요. 지금 노가다판에서 일해야 되고 저 맨날 잘려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근데 일 교회 일 시키실 거면 갑절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아니면 나 시키지도 마세요. 근데요 능력 주시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한 수많은 고난이 예상되고 그만 수많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렸던 그 노력했던 그 시절이요 제 인생 가운데 지금 목사인 지금 제 지금 현재보다도요 그때가요 저는 가장 많은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간이에요. 그때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요 경험한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 없었고요.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이 달콤하게 다가왔던 적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삶 힘들죠. 시험들죠.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요. 서로 은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상하시잖아요. 거기 지금 봉사하면은요, 아우, 그 집사 때문에 아우 무슨 일 벌어질지 알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벌어질지 알잖아요. 요거 하나 시키면 아우 꼬투리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더 일 시킬까봐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 부르심이라면 쓰임 받는 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두려운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곳에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회복은요 그때 벌어진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가는 삶이 두려워서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고난들이 예상되더라도 내 삶에 더 큰 능력과 더 큰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나를 홀로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십자가 짊어지는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 말씀이 제발 글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상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길 힘들습니다. 시험됩니다. 상한 마음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나는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이 찬양 위에 한번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이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정근 가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하시고 느껴질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만 봐야 되고 나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시험될 것이 예상되어서 적당히 그 십자가 바라보고 적당히 주님 뒤를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면서 예수님처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부활의 회복과 능력과 모든 은혜를 맛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